마태복음 8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우리가 가지는 믿음은 대부분 우리들의 인상 깊은 경험과 반복적으로 습득된 정보와 지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한 개인이 처했던 경험이 좋지 않거나 자신의 처지와 환경이 열악하면 그만큼 믿음을 가지기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브나움에서 만난 로마인 백부장은 이런 의미에서 믿음을 가지기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조차 온전히 믿지 않던 종교적인 편견 속에 있었으며 유대인과 로마인이라는 적대적인 인간관계 속에 살았습니다. 또한 그의 직업은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 하는 강요받는 생활 속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백부장이 인간적이고 환경적인 모든 조건과 구별을 넘어선 믿음으로 장벽처럼 늘어섰던 유대인들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인 것은 오늘날 이와 같은 모든 장벽 속에 갇힌 이들에게 믿음의 놀라운 실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 최고의 도구입니다. 편견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참혹한 인간의 실패와 연약함 속에 잃어버린 구원의 축복을 믿음은 실패함 없이 찾을 수 있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가진 수많은 장벽들과 한계를 넘어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삶의 모든 한계와 연약함을 넘어설 수 있도록 교훈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